아, 예를 잡으면은 플레임 표창 제작 레시피가 나온다는 거지. 하, 근데 맵이 맵과 마리수가 좀... 아,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지형도 좀 아니란데. 아, 네씨, 안 잡고. 여긴 아닌 것 같아. 포기 차라리 얘를 잡자. 라이트닝 몇 마리죠 여기는 근데. 아 17마리? 8000대네. 너무 적긴 해 사실 18마리도. 시작 2시간만 하고 진일랑 바로 가자. 아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네. 4000마리? 어 맞지 17마리니까 8000마리 되구나. 짜잔! 못 나오네. 쓰레기 아이템 나오네. 라이트닝에서 무한의 수리검 레시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? 레시피 가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나왔어. 소소하게 하나인가? 과연? 라이온하트 배틀 제작 레시피는 뭐야? 아니 뜬금없네. 아 시그스 지역이라 라이온하트 제작 레시피가 나오네 참. 아 당연히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다음 30분을 보자고. 어느덧 1시간 반. 과연 노란색 레시피는 다른 것이 나왔을 것인가? 3, 2, 1. 아,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안 되는 것인가? 여기까지인가? 여태까지 운이 좋았던 것인가? 아, 뭐 먹질 못하니 하나 먹었어야지.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니? 마지막 30초. 과연 먼치는 플레임 표창 제작 레시피를 손에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? 마리수도 어느덧 17,112만. 100개만 남겨둘까? 과연. 3, 2, 1. 아, 또못 먹었네. 아니 왜안 나와? 7단계 힘의 물약 소래기군. 2시간 동안 1,000만 원을 벌고 말았군요. 에이 2시간 동안 1,000만 원 정도를 번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